안녕하십니까. 영어대전 티처 킴입니다. 예, 오늘은 성문 영미 명문선 7번과 8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I was very young. 자, 여기까지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죠. 그죠? 내가 매우 어렸을 때예요. 그리고 The urge예요. 충동이죠. 충동. 근데 어떤 충동입니까? To be someplace else죠. 예,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여러분, 비동사가 뜻이 뭔가요? 비동사가. 비동사가 밑에 보시면 뭐뭐이다죠, 이다. 그리고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전치사와 함께 쓰였을 경우에는 어디 어디에 있다 정도의 뜻도 있고 그리고 존재하다의 뜻도 있죠, 존재하다. 그죠? 존재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동사가요. 가다의 뜻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가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 어디에 갔다 왔다라는 말 할 때 have been to 라고 하죠. have been to Japan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도 비동사잖아요. 그죠? 이게 갔다 온 경험을 말하죠. have been to 할 때. 그래서 이 비동사가 가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터미네이터 보시면은 마지막에 그 터미네이터가 용광로에 빠지면서 그 엄지손가락 그 들면서 죽는 그 장면 있죠? 거기서도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뭐라 그래요? 이걸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 예. I will be back 이라고 하죠. I will be back. I'll be back 이런단 말이에요. 이때도 뭐예요? 이게 뭐 가다, 오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내가 돌아올 거다. 그래서 이게 가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면은 다른 어떤 장소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충동, 그죠? 그러한 충동이 was on me, 내게 있을 때 여기까지가 when이 이끄는 절이죠. when 다음에 이렇게 주어동사가 그쵸? 주어동사가 두 개가 and로 연결이 됐어요.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그리고 어딘가로 가고자 하는 이 충동이 내게 있을 때 그때 I was assured 해요. 자, 밑에 또 보세요. assured은요. 이게 확신시키다죠. assured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뒤에 대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대절을 확신시키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앞으로 가겠죠. 사람이 앞으로 가게 되고 be assured 다음에 대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뜻이 뭐가 되겠어요? 이 사람이 확신당하는 거죠. 이 that 이하의 내용을 확신당하는 거니까 예, 확신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확신되어지다, 확신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얘가 어렸을 때 그죠? 어딘가로 가고자 하는 충동이 자신에게 있을 때 내가 was assured 해요. 확신당한 거예요. 확신받은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mature people. Mature people은 뭐예요? 성숙한 사람도 되지만 그냥 진짜 물리적인 의미로 성인이에요. 성인. 그죠? 성인의 사람들에 의해서 확신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That 이하의 내용을 확신을 받았겠죠? That 이하의 내용이 뭡니까? Maturity는 뭐예요? 이게 성숙함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성인이다 할 때 성인임이라는 뜻도 있어요. 즉 성인이 되는 것이 풀어서 말하면 성인이 되는 것이 would cure 치료하다죠? 치료할 것이다. 뭐를요? this itch 가려움이죠. 그 가려움이 지금 이게 뭘 받는 겁니까?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urge죠? 이게 바로 this itch죠? 예, 이렇게 지금 동의적인 표현으로 예,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영자 신문만 보더라도 이 같은 표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국인들이 앞에서 the US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밑에는 뭐 워싱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 the US, the US, the US 이렇게 계속 반복 안 해요. the US라고 앞에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좀 풀어서 United States 이렇게 쓰고 또 그 다음에는 워싱턴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성인이, 그렇죠? 성인들이 나를 확신시켰는데
그 확신의 내용이 뭐예요? 너가 성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 가려움을 치료하게 될 거다. 자, 그리고 when ears예요. ears described, 묘사하다죠. 나를 뭘로? 성인으로 묘사할 때 ears는 뭡니까? ears 이거는 년들이죠. 년들, 해, 그죠? 년들이, 그죠? 해들이 묘사했대요. 나를 성인이라고.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국말에는 사물 주어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물주 구문이라고 그러죠. 물주 구문. 사물 주어 구문이다 이거죠. 사물 주어가 문장에 나오고 이렇게 동사가 나올 때 요 사물 주어를 부사구나 또는 부사절로 풀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when years described me as mature 이거 하게 되면 뭐예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 시간이 흐르고, 그죠? 시간이 흐르고 내가 성숙하게 묘사되어질 때 또는 성숙하게 보여질 때 뭐 요 정도로 풀어서 그냥 우리가 의역할 수 있겠죠. 뭐 직역을 하면은 쉬워요. 시간들, 아니 그 해들이, 면들이 나를 성숙하다고 묘사할 때 그 리메디 하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치료제죠. 어떤 치료제예요? prescribed죠. 처방된 치료제는 뭐였어요? was middle age. middle age는 뭡니까? 중년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렸을 때 다른 어떤 것으로 막 가고자 하는 충동이 있었는데 이게 성인이 되면 이 가려움증이 치료가 될 것 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추어하게 됐어요. 그죠? 머추어하게 됐는데도 처방된 치료제가 뭐예요? 또 중년이라는 거야. 성인이 돼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중년이 돼야지 치료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됐어요. In middle age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확신하는 거죠. 확신 받은 거죠. 뭐를요? 데리아의 내용이죠. 더 많은 나이가 잠잠하게 할 거다. Would come. 나의 뭐를요? Fever. 이 fever는 지금 뭐랑 동의어예요? 계속. Urge this itch my fever. 나의 이 열병. 어딘가로 막 가고 싶은 이 열병이 더 많이 나이가 들면 잠잠해질 거다. 그리고 now that I am 58. 자, now that은 뭐뭐 때문에긴 한데 현재와 과거에 이 대비를 나타내는 이 이유와 이 결과 이거를 말할 때 now that을 많이 써요. 내가 이제는 58이 된 거예요. 58세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senility죠. 이게 뭐예요? 노령이죠, 노령. 아마도 노령이 will do the job. 그 일을 할 것 같은 건데 지금 보면은 뭐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perhaps야. 아직도 확신을 못해. 이제 노년기에 왔는데 노년기에 와서 이제 그 일을 할 것 같다면 그 일이 뭐예요? 나의 열병을 치료하고 이 가려움증을 없애주고 이 충동을 사라지게 하는 그게 바로 그 일이잖아요. 이제 노령기가 되면은 그 일을 할 것 같다고 아직까지도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뭡니까? 대답이 Nothing has worked 예요. 어떤 것도 작동하지가 않는 겁니다. 예,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죠. I fear. Fear은 두려워한다. 뭐뭐 할까봐 우려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나는 뭐 할까봐 두려워해요? 그 병. 그죠? 그 병이 바로 계속 봤던 fever, itch, urge죠. 이것이 incurable, 치유할 수 없을까봐 걱정이다, 두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주 재밌는 글이었어요. 예, 나이가 먹어도 그쵸? 우리 안에 있는 그 꿈틀대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 예, 그게 잘 사그러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뭐 이제 지금 석사 과정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 박사 과정도 이제 곧 시작할 텐데 제 안에 있는 이 마음은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 이게 사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존 스타인백은 공부보다는 어딘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었죠.
예,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어딘가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윗단계로 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더 깊은 단계로 가고자 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the urge to be someplace else 이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주 좋고 재밌는 글이었습니다. 자, 8번 보시면은요. 오토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영어 문법의 essentials, 아주 필수적인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language라는 것은요. nothing but, 우리 앞에서도 배웠었는데, 이게 뭐랑 같은 거다? no more than이랑 같은 거죠. no more than. 그리고 only와 같은 겁니다. only. 자, 언어라는 것은 뭐예요? a set of human habits. 일련의 인간의 습관일 뿐이다. 그런데 그 습관인데, 뒤에 보시면은 이게 관계대명사죠? 예. 그래서 그 언어의, 이제 랭귀지를 받는 거예요. 그 언어의 목적이죠. 목적이 뭡니까? is to give expression to예요. 좀 풀어 쓴 건데, 여러분, give expression to 하게 되면 한 단어로 보게 해요. 한 단어로? 그냥 express죠. 예. 요런 거 되게 많죠. 뭐, take a look at, take a look at이죠. 한 단어로 뭐예요? look at이죠. 예. 한 단어 아니에요. 이건 두 단어네요. 아무튼. 같은 겁니다. 자, 그 언어의 목적은 뭐 하는 거다? is to give expression to. 표현하는 거예요. 뭐를요? thought and feelings.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자, and, 그리고 특히 뭐 하는 겁니까? 특히, 이런 부사어도 중요한 거예요. 독해할 때. 특히 뭐 하는 거예요? 자, 이 to에 걸리는 거죠? is to give가 이제 1번, 그리고 to impart가 2번이죠? impart는 뭡니까?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 즉, 그것들은 뭘 받는 거예요? thoughts와 feeling이죠. 그 감정과 사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의 목적이죠. 그죠? As with는 뭐뭐와 뭐뭐처럼이죠. 뭐뭐처럼 다른 습관들과 더불어 습관들처럼 자 이때 is은 뒤에 이렇게 대시 나오는 게 보이니까 이때 이제 가주어죠. 자 기대되어질 수 있대요. 없대요. 나시니까 대디어라고 기대되어질 수 없습니다. 즉 그것들이 should be perfectly consistent. should be perfectly consistent는 뭐예요? 그것들이 완벽하게 일관되어야 한다고 뭐할수 없다? 기대되어질 수 없다. 자, 어떤 사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뭐로서? 뭐처럼? 다른 모든 사람처럼 정확히 같이 말할 수는 없죠. 똑같이. 또는 또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어디에서? 같은 방식으로네요.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 no one 없단 얘기입니다. 어디 아래에서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순간들에서 자 hence 그러므로죠. 예, 그러므로인데 이 hence 다음에는 동사가 안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므로 a good deal of 하게 되면 다량의죠. 다량의 많은 자 vacillation 이게 뭐예요? 흔들리는 거 말하는 거죠. 흔들림 어떤 동요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동요. 그래서 동요가 있단 얘기예요. 여기 그리고 저기에. 예, 이해되셨나요? 예, 다시 한번 좀 빠르게 보면은요. 언어라는 것은 일련의 인간의 습관들일 뿐이고 그 언어의 목적이라는 것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상과 감정을. 그리고 전하는 겁니다. 그 사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습관들과 더불어서 다른 습관들처럼 기대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완벽하게 일관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도 정확히 같은 말을 할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또 정확하게 또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죠. 누구도 같은 방식으로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순간에서 그러므로 많은 vacillation 흔들림 어떤 변동이 있다는 거죠. 여기저기에 많은 변동들이 있다. 예,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문법의 본질에 대해서 또 살펴봤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